프로가 되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했으신다, 그래. 못 들어주게 하고 있네, 여기. 아니, 아니, 일상복이야. 초콜릿 때 입었어. 이거 찍고 있어. 뭐 이런 거 다 찍고 싶은 거지? 하지 마. 그런 경우 많이 없으니까. 안 그래도. 아, 누나 이제 접근하는 거. 4시간에 20분부터 나눠 거기 탔어요? 아 진짜 그만두니까 배가 확 나오네. 아 못 먹었어. 아 못 먹었어. 수고하십니까. 올해 응원이 추워가지고 나도 눈물 날 것 같아. 깜짝 놀랐어. 조금만 속도 높여달라고. 점점 손에 힘이 빠져서 속도가 점점 늦어진다고 전해. 감사 인사를 들리면서 이동하도록 합니다. 안쪽으로 조금씩 네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뒷까지 있습니다. 뒷까지. 손 흔들어주세요. 우주원 선수 흔들어주세요. 포토타임이었어요. 감사합니다. 경기장에 찾아주신 팬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원클럽 맨으로서 18년간의 선수 생활을 마치고 그라운드를 떠나는 오주원 선수의 은퇴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키움 헤럴드 선수단 레드카펫 뒤쪽으로 이동해 도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단 모두 오늘 오주원 선수의 은퇴식을 기념하는 티셔츠를 착용하고 오주원 선수의 은퇴식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그라운드를 떠나는 오주원 선수가 더그아웃에서 시작해 레드카펫을 통해 마운드 앞쪽으로 입장하겠습니다. 팬 여러분, 오주원 선수를 힘찬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나누면서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입장하고 있습니다. 2004년 2차 1라운드 지명을 받아 현대 유니폰스에서 프로생활을 시작해 18년간 지켜왔고 너무나도 친숙했던 그리고 익숙했던 마운드를 향해 오주원 선수가 입장하고 있습니다. 오주원 선수는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주원 선수의 은퇴식을 기념하는 축하 영상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18년간의 선수 생활 기록이 담긴 영상입니다. 전광판을 통해 송출될 예정이니까 선수나 오주원 선수 뒤를 돌아서 전광판을 향해 서주시고요. 그럼 18년간의 선수 생활 기록이 담긴 오주원 선수의 은퇴 기념 축하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SSG 랜더스 김상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SSG 랜더스 신재영입니다. 은퇴한데. 네, 그러니까 좀 어떻게? 어? 뭐? 뭐? 하세요. 형, 주원이 형, 형은. 야, 웃으면 어떻게 해? 지금 나 스윙 삼진. 항상 좀 어떻게 하면 팀에 도움이 될 수 있나? 제 역할이 무엇인가? 선발이든 중간이든 앞으로 어떤 분야에서든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현영, 형은 나의 멘토였어. 호랑이 선생님이었어. 나무 같은 존재였어. 큰 버팀목이었어. 아쉬움이었어.
프로 중에 프로였어. 좀비 같은 형이었어요. 친구 같은 존재였어. 존경스러운 야구 선수였다. 돌아갔습니다. 스윙 삼진. 신인이지만 아주 대담하고 근성 있는 투수고 생애 단 한 번뿐인 신인왕에 등극했습니다. 신인왕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우승을 할 수 있다는 게 아무래도 큰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원나 선수가 마음대로 잘해준단 말이죠. 정말 없어서 안 돼 그런 선수입니다. 진짜 필요할 때 오지원 선수가 자기 역할을 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안녕 주원아, 담사년도 더 같이 야구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1년밖에 같이 하지 못해서 굉장히 아쉬움으로 많이 남겠지만 키움 히어로즈에서 받았던 사랑을 좋은 지도자가 돼서 또 평생 히어로즈와 함께 했으면 좋겠어. 또 옆에서 또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도울 수 있는 친구가 될게. 제 2의 인생 진짜 응원할게. 고생했다. 주원이 형, 우리가 어렸을 때 형모 야구단에서 이제 같이 생활하면서 히어로즈에서 함께 선수 생활도 하고 좋은 추억도 많이 만들었던 선수인데 먼저 은퇴를 해서 후배로서는 너무나 아쉽고 좀 쓸쓸하지만 은퇴식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선수가 됐다는 거는 축하받을 일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 2의 오주원의 인생도 밝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응원하겠습니다. 은퇴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주원아, 수창이 형이야. 일단 프로야구 생활 18년 동안 정말 잘 해왔고 모든 후배들한테 귀감이 되는 그런 선배였고 내 마음속에는 정말 레전드 투수야. 존경한다 주원아. 존경하는 주원이 형,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야구가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항상 옆에서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존재였던 것 같은데 제 인생에서도 다른 사람들, 다른 후배들에게 나무 같은 존재가 되어주길 응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원이 형. 18년 동안 선수 생활 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 2014년도에 한국시리즈 올라갔을 때 형이랑 같이 할 수 있었어가지고 좋았던 시간이었고 앞으로도 제2의 인생을 멋진 후배가 응원할 테니까 형 뒤를 따라가서 멋진 선수가 될 수 있도록 잘 지켜봐 주시고 오전 화이팅! 길다면 형 긴 시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 같은 팀에서 이렇게 뛸 수 있어서 정말 좋았었고 많은 점 보고 배울 수 있었고 더 어린 나이 때부터 형이랑 조금 더 친하게 가깝게 지냈으면 더 많은 추억이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한 점이 좀 아쉽고 꼭 야구장이 아니고 저희가 약속한 장소에서 네 꼭 만나기를 기다리겠습니다. 형은 아실 거예요. 어디서 만나고 싶은지. 네. 안녕하세요 주원이 형. 일단 선수 생활 하시는 동안 너무 고생하셨고요. 후배들한테 항상 좋은 기감이 돼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2의 인생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저도 항상 좀비처럼 잘 살아남겠습니다, 형. 화이팅! 주원아, 같이 현대 유니콘스에 입단했을 때 그때가 바로 엊그제같이 생각나는데 이렇게 은퇴 영상을 남기게 됐네. 중간에 힘든 일도 많았었는데 그거 꿋꿋이 이겨내면서 선수 생활을 하는 거 보면서 대견스럽기도 했고 형이 많이 응원할 테니까 제 2의 인생도 지금처럼 꾸준히 열심히 하길 바란다. 은퇴 축하해. 형이 저한테는 어느 감독님이나 코치님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었고 형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야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앞으로 제2의 인생도 제가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오주원 화이팅! 고생했어요 형님. 전달해 주시겠고요. 마지막 그라운드에서 함께했던 박병호 선수와 꽃다발을
다시 한번 크게 박수를 보내주시는 것 같겠습니다. 키움 헤러지에서 꽃다발을 전달하도록 하겠는데요. 키움 헤러지에서 오랜 시간 함께한 허원기 감독님, 그리고 키움 헤러지 선수단 대표의 주장 이용규 선수, 그리고 키움 헤러지 선수들 중 오조원 선수와 가장 오랜 시간을 함께한 문상현 선수가 순서대로 꽃다발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원기 감독님부터 꽃다발과 함께 덕담을 나눠주고 계시고요. 이어서 주장 이용규 선수에게 웃으며 전달해주고 있고, 가장 오랜 시간 함께 문상현 선수 꽃다발을 전달하면서 꽃다발 전달 완료했습니다. 기념사진 촬영 진행되겠습니다. 네, 함께했던 동료와 그라운드에서 인사를 나누는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엔 오주원 선수를 떠나보내는 팬들의 응원 메시지가 담긴 롤링페이퍼 액자와 기념패, 그리고 꽃다발을 전달하겠는데요. 오주원 선수의 선수 시절 가장 연령이 응원해 주셨던 팬분들께서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라겠고요. 먼저 응원의 메시지가 담긴 롤링페이퍼 액자를 전달해 주셨고요. 네, 꽃다발 전달과 함께 네, 옆에 이슬에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팬 여러분께서 준비한 선물을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념사진 촬영 함께 되겠고요. 다음에 팬 여러분이 직접 준비한 선물입니다. 오주원 선수를 그린 그림 액자를 전달해 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주원 선수가 밝게 웃네요. 네. 행복한 순간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신 팬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팬 여러분께서 제작한 옷 팔럭맨 기념 트로피까지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주원 선수의 등번호 15가 새겨져 있고요. 가까이 붙어서, 네, 붙어서 사진 촬영해 주고 계십니다. 네, 마지막 다같이 촬영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응원의 메시지가 담긴 롤링페이퍼도 옆쪽에 위치를 하고 사진 촬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팬 여러분 다시 한번 사랑의 박수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제 오주원 선수의 은퇴 소감을 듣는 시간입니다. 팬 여러분 큰 박수 한 번 더 보내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주원입니다. 먼저 인사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도 이런 시간부터 야구장을 찾아주신 팬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히어로즈 구단과 토론트 직원분들, 또 우리 선수단 일동, 저희 팬분들께 너무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또 KT위즈 선수단과 KT위즈 팬분들에게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많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작년에 은퇴라는 결정을 하고 제 선수 생활을 좀 돌아봤습니다. 가장 기억에 뭐가 남다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구진우 이군에 있을 때는 제 자신이 나태해지지 않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고, 부상과 병마로 인해서 제가 힘들어할 때는 이런 안무가 좀 버텼던 것 같습니다. 또 성적이 좋았던 시즌에는 다른 모습보다 겸손했던 모습을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저를 18년 시즌 동안 선수 생활을 이어온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겸손해지는 선수가 되려고 했고, 후배들에게 모범이 되는 선수가 되려고 했습니다.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 제 자신이 자랑스러웠고 가치 있는 선수 생활이었으면, 또 이렇게 존중받으면서 은퇴식을 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동료
선배 선수들이지만 그 선수들에게 좋은 형이 되려고 많은 노력을 했고 부족했던 모습도 있었지만 많이 잘 따라주어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있지만 여태까지 함께했던 동료들 너무나 좋은 멤버들 사이에 제가 구성원으로 함께 있으며 그 선수들을 보고 저도 많은 발전을 했고 그 선수들과 같이 한국 시리즈 우승을 매 시즌 도전하며 결국 우승은 못하였지만 저에게 너무나 좋은 추억거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를 빌어 그 선수들에게도 후배들도 있고 선배들도 있고 다 저에게 너무나 영향을 미친 선수들이었기 때문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일 아쉬웠던 점은 하나일 것 같습니다. 히어로즈 유니폼을 입고 우승을 못했던 건데 몇 번의 기회가 왔음에도 그 우승을 못했던 부분에 대해 제 목도 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너무나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시즌을 치렀고 결국 우승을 못하고 유니폼을 벗는 거에 대해 그 부분이 제일 아쉬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히어로즈 후배들이 잘 이뤄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 역시 옆에서 도와주며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많은 말들을 준비해 온 것 같은데 사실 여기 올라와 있으니까 말들이 많이 생각이 안 나네요. 아 그리고 제가 선수 생활하는 동안 저희 제 공을 받아주고 보조에 있는 영으로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영으로. 그리고 제가 야구 선수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어려운 과정들에서 항상 뒷바라지 해주신 저의 어머니와 항상 제 옆에서 항상 응원해주고 챙겨준 우리 친아. 저희 항상 제가 잘할 때나 못할 때나 저를 항상 응원해주는 저희 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제가 준비한 소감 여기서 마무리 됐고요. 경기 전에 제 은퇴식 자리를 마련해 주시느라 죄송하기도 하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히어로즈 선수단과 KT 위즈 선수단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신 모든 분들 홍보자분께서 제가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고요. 이제 오재원 선수가 선수생활 중 12년간 사용한 등번호인 15번의 후배 투수인 양기현 선수에게 전달하는 등번호 양도식이 진행되겠습니다. 선수단은 그대로 우측으로 조금 더 이동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재원 선수가 직접 유니폼을 펼쳐서 15번 그리고 양기현 이름이 적힌 유니폼 들고 사진 촬영할 때 우리 양기현 선수도 오재원 선수처럼 히어로즈에서 오랜 기간 멋지게 활약할 수 있도록 팬 여러분 다시 한번 힘찬 박수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오주원 선수 퇴실 기념해서 히어로즈 선수단 모두 기념 사진 촬영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수단 가까이 모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모여 주세요. 네, 오주원 선수 가까이 붙어 주시고요. 앞쪽에 서 계신 선수들은 허리를 좀 숙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재원 선수를 중심으로 편하게 바닥에 앉으셔도 되고요. 자, 오재원 선수 옆에 문정현 선수도 함께 서 있고요. 자, 일단 오재원 선수의 제2의 야구 인생 응원하면서 하나, 둘, 화이팅 먼저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다음은 자유 포즈입니다. 편안하게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유롭게 포즈를 취해
네, 우정선수부터 돌려서 횡단에, 횡단에 하나, 몸을 돌려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겠습니다. 내가 한번 해보겠다. 일어나서 손을 흔들어 주세요. 오주원의 선물 받으실 분. 여성들 손가락으로 몇 번? 3번입니다. 3번 오주원 선수가 3번을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카메라에 보여주세요. 네, 카메라에 뭘까요? 오주원 선수 사인볼. 고맙습니다. 다른 분 갑니다. 다른 분 꼬마 친구 몇 번 할래요? 6번 갈게요. 번을 다 기억하고 있어서 좋은 게 나와야 될 텐데. 오주원 선수와 포토타임. 아, 잘했어요. 2번 갑니다. 2번. 오주원 선수 글러브. 네, 좋아요. 아빠 나서 진짜? 자, 고맙습니다. 네, 이벤트까지 하길 오주원 선수에게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준비했던 말들이 다 은퇴식을 진행하면서 생각이 잘 안 나는 부분들이 많아서 다 전해지 못했던 부분이 좀 아쉬웠고, 모든 분들의 덕분에 제 은퇴식을 잘 마무리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시간에 야구장에 오셔가지고 줄 서시고 하느라고 너무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제가 더 많이 못해서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사인이었는데 너무 한 분 한 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면서 제가 사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너무 응원해 주신 거에 대해 너무 항상 똑같은 말밖에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감사하다는 말밖에. 제가 약간 감정의 기복이 별로 없는데 솔직히 생각지도 못했던 분들이 오셨을 때 그때는 좀 약간 울컥하더라고요. 그분들을 보고 뭐 부모님이나 뭐 여기 선수들이나 봤을 땐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오히려 그분들을 봤을 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마웠고 내가 여태껏 야구를 한 이유가
그리고 또 이런 은퇴식을 또 이렇게 잘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다 이분들 덕분인 것 같아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축하대회를 받았잖아요. 그거 예상하고 계셨나요? 아니요, 아니요. 그래서 처음에 좀 하지 말라고 계속 그랬는데 처음 해봤는데 재밌네요. 되게 많이 올라갔어요. 네, 애들이 힘이 좋네요. 사실 은퇴식을 진행하면서 저 시구를 제가 제일 많이 걱정을 했어요. 그 작년 9월 이후로 제가 공을 안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걱정스러운 마음에 어제 처음으로 한 몇 개 던져봤는데 몇 개 던져보니까 더 걱정이 되더라고요. 제대로 못 던질까봐. 그래도 야구선수 출신인데 그래서 그래도 다행히 잘 마무리해가지고 너무 좀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다들 저한테 고생했다 그러고 축하한다 그러고 저는 너무 고맙다고 인사 전했고 오늘은 뵙는 모든 분들에게 제가 고맙다는 인사를 계속 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히어로즈 유니폼을 입고 있던 순간부터 벗을 때까지 항상 응원해 주셨던 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고 앞으로도 저희 선수들 잘해서 우승까지 갈 수 있도록 끝까지 좀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